천안 일봉산 부근에는 지금 일본공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소음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시 당국에 이에 대한 발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천안시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측 시의원 후보들과 주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8m 가설 방음벽의 신속한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환경 영향평가 인허가 사항에 따라 특정 구간의 경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는 물론 하루 3시간 이하의 공사와 저용량 굴삭기 사용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대책도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가 인허가가 나올 때 어떤 조건으로 인허가가 나오게 된 거냐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란 말이죠. 학교라든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작업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굴삭기는 딱한 대. 그것도 소형 굴삭기로 그리고 덤프트럭 한 대씩만 들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굴삭기는 대형으로 2대 그리고 덤프트럭은 여러 대가 줄지어서 거기를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천안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일봉산 터널 해체 공사 등 선제돼야 할 문제가 해결돼야 돼 8m 방음벽 설치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작업 시간 조절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연장이 길고 워낙 그 높이가 높다 보니까 쉽게 바로바로 칠수 있는 그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공원 시설 부지에 친 거는 일본 그 뭐야 용곡 동일하게 밀 앞에 일부 쳐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해체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로 이제 진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해체 작업부터 먼저 진행하려고. 당초 많은 어려움 속에 시작했던 일본공원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